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의인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화려한 미사 여구를 치장하는 설교꾼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 들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왔다.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난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죄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을 이렇게 병에 걸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실패한 사람들이죠. 실패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한절 한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까? 정말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을 받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믿는 사람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면 소화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차원도 다를 뿐더러 그 진리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면 설사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깊이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깊이가 들여다 보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깊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말을 제자들에게만 하면 되지 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했을까요? 못 알아듣는 말을. 예수님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그 말씀의 깊이를 묵상할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산에 올라가 서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올라가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서서 하시지 않고 앉아서 했을까요?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뭐 안전이 선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앉았다는 말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어르신들이 집에 오면 아랫목을 내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앉으십시오 그러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르신이니까 존경합니다라는 표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리에 앉았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권위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앉아서 가르쳤다는 말이 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수가 가르치는 것과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 하나하나에 맺혀서 아롱지는 감정 자체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권위 있어 보이지만 직업적인 형식에 묶여서 틀에 박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전 인격을 실어서 전하는 말씀이 같은 감정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목회자를 통하여 귀담아 들으면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 굳어서 딱딱한 마음, 어둡고 캄캄한 마음에 하늘에 빛이 비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단히 잠궈진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어줍니다. 뭐가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목사님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열어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은혜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아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어먹었사오나. 얻어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얻어먹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부담이 된다. 이게 없잖아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부담이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복이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표현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어땠다는 겁니까? 가난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분이시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하시고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다. 모두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자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신체에 어디를 수술을 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착하고 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를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심령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은 팔복 인격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도 팔복 인격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의 성격도 예수님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왜 이런 당연한 말을 제가 지금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격을 팔복이라는 말로 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격이 여덟 가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따로 있고
애통하는 마음 따로 있고 긍휼한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성품을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런 성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덟 가지는 예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아까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했듯이 내 마음 깊이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이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난한 심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있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화평이 있고 을을 위해 핍박을 받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나처럼 살아라. 나와 같은 인격이 되어라. 나를 닮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진정한 구원은 내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막연히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야, 자신 있으시니.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신 겁니다. 닮았습니까? 아,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인격과 똑같다면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과 내가 닮은 게 별로 없다? 아니, 멀었습니다. 그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왜? 구원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제자는 스승을 어떻게 합니까? 닮기 원하는 사람이 제자죠. 팔복은 예수님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 팔복을 배우고 따르고 마음에 먹으면, 말씀을 받아 먹으면 늘 묵상한다는 얘기겠죠. 늘 묵상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 닮아가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나서면 은혜 받았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사람 많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이사이에 넣는 양념 기억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 내 인격에 심는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내 속에서 자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예수님 닮았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날 따라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니 너희들도 나처럼 행복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 인간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심령이 가난한데 행복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행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행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복을,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의 행복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처럼 너희도 행복해질 수 있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늘 심령의 행복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복, 하나님의 이 마카리오스를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난하면서도 나 행복해 하는 사람, 그 행복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면서도 정작 난 행복해 라고 말한다면 그 행복 누가 뺏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를 쳐야 이깁니다. 온유하면 손해보죠. 그러나 온유해서 손해보면서도 나 행복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의 행복을 누가 뺏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 이 마카리오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입니다. 팔복을 통하여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행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 끌고 올라갈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에서 메고 간 사람 있죠? 대신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가 메고 싶어서 맸습니까? 아니요. 로마 병사가 창을 겨누고 야, 너 매 라고 하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명절에 성지순례 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을 당해가지고 성경 구절에 보면 붙들려 억지로 십자가를 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들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까지 됩니다. 억지로 밀려서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랐던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그 가정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밀려서 붙들려서 십자가를 맨 사람도 복을 받는데 아니 여러분처럼 스스로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매겠다고 악을 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행복 맛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앞뒤 안 가리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매달리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행복 얻는데 그게 뭐 나쁩니까? 아닙니다. 나쁜 것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죠. 우리를 행복을 주기도 줍니다. 죄가.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모두가 거짓입니다. 쾌락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요? 세상이 주는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의 순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진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행복의 마카리오스거든요. 원천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서 행복 찾지 마. 나에게서 찾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내 마음에서 행복 찾아라 라고 합니다. 행복을 찾는 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하다면 내 심령도 똑같이 가난해질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해집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애통해야 하는 곳에 행복이 나타납니다. 강하다고 행복해집니까? 온유한 자가 행복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킨다고 행복해집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행복합니다. 무정하고 차갑고 냉철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청결한 자가 행복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곳에 행복은 없습니다. 화평한 자가 행복합니다. 불의와 타협한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행복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 팔복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인격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저도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고 싶어 죽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행복, 예수님의 행복 저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런 행복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지만 세상이 모르는 행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 내 마음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분을 배우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행복입니다. 악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착같이 모으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부러울 것 없는 만족이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보다 더 앞서가려고 다른박질하는 세상에서 좀 뒤처지긴 했지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인해 내 마음에 신비스러운 행복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것만큼 좋은 곳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행복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면 내가 행복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같이 있고 싶고 얘기도 걸고 싶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고 싶고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 애통하는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이 청결한 예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팔복 인격을 담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